나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리다입니다. 라리다의 캐리보드 맵 탐방. 이번에 탐방할 맵은 초거대 우주 전함 맵입니다. 자, 의외로 굉장히 넓으니까 꽤나 시간이 걸릴 거로 추측됩니다. 그리고 또 우주 전함 그런 느낌을 내기 위해서 그런지 맵 자체가 굉장히 어둡기 때문에 약간 좀 보정 효과를 주고 좀 밝기를 늘려야겠네요. 오케이. 자, 블룸을 늘려주고. 오케이. 자, 그러면은 가보도록 합시다. 이곳은, 우주 전함의 끄트머리입니다. 자, 바로 가도록 하죠. PAC가 작아서, 계단을 못 내려가겠네. 못 올라가겠네. 자, 1층, 2층이 따로 있는데 일단 여기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오른쪽부터 갑시다. 안 열리네? 왼쪽부터 갑시다. 아, 여기. 아, 오른쪽은 이거 클릭해 열리는구나. 뭐야, 여기. 여기는 엘리베이터인 것 같네요, 아마. 엘리베이터네, 엘리베이터. 자, 어허, 이렇게. 이건 엘리베이터였구나. 뭐야, 이거 워프식인가? 일단 2층은 안 되니까, 지금 보면 안 되니까, 여기부터 생각하고 들어가죠. 여기는, 여기. 그냥 개인방인가? 개인방이네, 여기. 뭔가 감옥 같은 느낌이 나네. 감옥 전함 비슷하다. 감옥 전함이라 해야 되나, 이거? 감옥 비율이 많이 난다, 이거. 야, 이거 우주 수용소 아니야, 이거? 여기 또 왜 이리 어둡냐? 많이 어둡네요, 여기. 어우. 많이 어둡다. 전등이 필요해, 전등. 아니, 불빛, 여기는, 아무것도 없네요. 자, 1층은 전부 살펴봤으니까 이번에 2층으로 한번 가보죠. 아우씨, 아우, 또 갈림길이 나왔어. 복잡하기 싫이. 이쪽은 3층으로 올라가는 길이고 저쪽은 뭔가 이상한 거 있고 이쪽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이거 또 갈림길이야. 뭐 이리 갈림길이 많아. 어? 어이, 여긴 어디야? 여기는 쓰레기 처리장인 것 같네요. 오물 처리장. 여기는, 여기 뭐야? 이런 곳이 있었네? 잠깐만, 여기는, 여기부터 가보도록 하죠. 일단 저쪽은 나중에 보도록 하고, 여기는, 이거 사령실 비슷한 건가? 여기는 뭐, 연구실 비슷한 것 같네요. 여기서 뭔가 연구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기 뭐 엔진 통제실 그런 건가? 자. 여기 어디야? 야. 보정 효과를 잔뜩 먹이니, 보정 효과 먹어야겠다, 역시. 자, 여기는 뭔가 연설장 같네, 연설장. 여기서 부대를 모은 다음에 어디 부대를 향해 돌돌 가라 막 우주선 타고 막 개인용 우주선 타고 나 짜라라라라 나가고 막 우주 전쟁하고 그런 데 같네. 여기 딱 봐도 그거네. 여긴 어디야? 여기 열리는 거 있을 텐데. 여는 거 있을 텐데. 어떻게 열지? 여기 스위치가 있을 거야, 분명. 저기 노클립으로 들어갈 수, 저기도 열려있네. 여기는 도대체 어디지? 여기는 쉘터인가봐요. 마치 그레나간의 아크그랜 같은 그런 느낌?
자, 여기는 봤으니까 아까 이번에는 3층으로 올라가 들어갑시다. 여기가 아니었지. 자, 아유, 굉장히 복잡하네. 자, 3층으로 올라가 들어갑시다. 아, 자, 이 빌어먹을 갈림길 진짜. 이쪽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죠. 여기는 회의실이구나. 딱 봐도 회의실이네, 딱 봐도. 지금부터 우주회의 모시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막 사람들 배치하면서 막 놀고 그럼 되겠다. 우주전함 이거 이것도 상황극이 딱 좋네. 이번엔 저쪽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아, 또 갈림길이야. 뭔 놈의 갈림길이 많아. 역시 감옥. 야, 미치겠네. 야, 여긴 어디야. 아, 여기가 감옥이네. 여기가 감옥이네. 헛! 근데 여기가 감옥이네. 꺼내줘! 꺼내달란 말이야! 여기가 감옥이네요. 여기는 수용소. 수용형? 여기는, 아우, 고문실이네. 고문실이 있네요, 고문실. 그래서 전기공은 그런 건가 하나 보다. 역시 전함인 만큼, 우주전함인 만큼 그런 게 많이 있네. 여기서 외계인 고문해가지고 기술력을 뺏는 거지. 내가 어디로 왔더라? 그 다음 여기로 한번 보도록 하죠. 아, 갈림길이 세 개나 돼. 미쳤나봐. 여긴 어디야? 여긴 어디고? 여긴 어디야? 여기는 뭐 사장실 비슷한 거 같네요. 간부들의 작업실? 비슷하네. 간부들의 작업실. 얘는 아까 왔었고, 내가 어디보자. 저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여긴 어디야? 여긴 아까 거기가 아닌데 뭐지? 여기는 경납고를 관리하는 그런 거 같네요. 야, 이거, 야, 근데 맵이 드럽게 넓어. 드럽게 넓어. 내가 지금 여태까지 어디로 왔는지 모르겠어, 도대체. 뭔가 프롬 같은 걸로 표시를 해줘야겠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경납고 관리하는 곳 같네요. 이야, 근데 상당하네. 고퀄리티네. 초거대 우주전함. 역시 초거대 우주전함 많게. 야, 거의 뭐, 아크그랜. 아니면 초우나 다이그랜. 여기 잠깐만. 야, 아, 여기 엘리베이터구나. 엘리베이터. 카톡. 어디 카톡이 왔는데. 보자, 여기는. 오, 여기 사령실이다. 사령실. 오, 여기 사령실이야. 사령실. 카톡. 사령실이다. 우와. 야, 사령실. 이야. 우와. 오, 야, 저기 포도 있어. 오, 야, 대흥분. 야, 여기서 관리를 하고 말이야. 얘네들은 근데 어떻게 올라가니? 이렇게 올라가나? 여기로 가보면은, 여긴 또 어디야? 이건 또 뭐야? 앉을 수 있네? 이거 뭐, 그, 뭐야, 이거? 이 가운데 이건 또 뭐야? 뭐, 골디언 크러셔인가? 해보자. 여기는 사령실이네요, 사령실. 근데 왜 왼쪽에 있지? 오른쪽에도 사령실이 있나 보다. 열려라. 반대쪽에 또 있을 거야. 이쪽 한번 가볼까? 아, 아닌데? 아까 거기 올라가, 그래, 저기 한번 올라가 보자. 여긴 어디야? 아까 왔었고. 여긴 감옥이고. 자, 계속해서 4층으로 한번 올라가다 보도록 합시다. 여기에는 아까 거기 관리하는 곳인가 보네요. 내가 안 간 곳이 또 있나? 보자. 따라라따라라딴. 따라라따라라딴딴딴딴딴딴.
오케이, 사령실 도착. 왼쪽에 사령실이 여기 뭐, 잠깐만, 여기 말고 다른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맵이 따 여기 또 따로 있네. 그래, 따로 있기는 개뿔이 없네. 그럼 그냥 장식물이었어. 오른쪽은 장식입니다. 높으신 분들은 그걸 몰라요. 오야 사령실. 오야, 여기가 사령실. 자, 그러면은 웬만한 곳은 다 봤으니까. 다 봤나? 다 본 건가 근데? 야, 이렇게 보니까 장관이네 진짜. 와, 진짜 잘 만들었다. 어? 잠깐만, 내가 못 보던 곳이, 내가 못 본 곳이 있었어. 잠깐만, 여긴 어디야? 여기는 경락고 있는 곳이고, 내가 못 본 곳이 있었네? 지하가 따로 있었나 보다. 여기도 지하 곳이고, 지하가 따로 있었네. 잠깐만, 아유, 뭐 이리 복잡해 맵이. 더럽게 복잡하네 진짜. 여긴 어디야? 여긴 신문실인가 보네. 신문실. 여기는 식당. 여기 식당인가 보네요. 여기서 식탁. 아, 그래, 맛있는 거 먹고 싶다. 맛있는 거 먹고, 그래, 그런 곳이지. 아까 사격장 비슷한 걸 본 것 같은데, 사격장. 여기 또 어디야? 여기는 도대체, 이 전함은 도대체 얼마나 넓은 거야? 두둑게 넓네, 진짜. 겁나 넓네. 여긴 어디야? 여기는 생활관? 비슷한 것 같네. 여기 창고 그런 건가? 어허. 미쳤네. 야, 이거 얼마나 넓어? 왜 이리 넓은 거야, 이네. 계속 빨리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 있다, 사격장. 그래, 사격장. 여기서 사격 연습을 하고. 저거 맥가이버 아니야? 야, 여기 이거 뭐 다 있어서는 안 될 그런 그림들이 있는 것 같아. 저건 뭐야? 에일리언이야 뭐야? 저거는 뭐지? 어디 또 있나? 볼 거 있나 또? 볼 게 드르게 남아 엄청 많아. 여긴 어디야? 여기는 지하고. 아, 또 내려가네? 또 내려갈 수 있네. 엄마야. 아, 여긴 아까 거긴 거 같네. 아까 여긴 거기네. 거기였어. 더 한번 내려가 볼까? 여기는 지하실. 와, 진짜 많네. 내가 다 봤나? 다 본 건가? 다 본 건지도 모르겠네. 일단 노클립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이거 두둑게 봤네 진짜. 야, 역시 초고퀄리티야. 굉장해. 저기 또 어디야? 여기 또 어디야? 어우, 여기는 또 어디지? 여긴 뭐지? 쉘터야? 이거 쉘터야? 여기는 뭐지? 지하 연습장. 용도를 알 수 없는 곳이 많네요. 여기는 지하 감옥 넓은 곳인가 보네. 아무래도 죄수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기서 뭐, 여기서 죄수들 모아가지고 싸움 시켜서 최후에 살아남는 놈들 그런 하는 로얄 럼블 그런 비슷한 것 같네. 자, 여기 진짜 넓다. 왜 이리 넓어? 자, 아까 거기네요. 미쳤네. 야, 상당하다. 야, 마지막으로 외관 전체라 보르고 엔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운석이 보이네요. 이야, 아, 웅장하다. 이야,
와 역시 이거 거의 초나 다이그랜 아닌가요? 거의? 아니다 못해도 아크그랜급은 될 것 같다. 야 진짜 크다. 야, 잠깐만 사람 그래도 반이 한 명을 놓자. 야 엄청 크다 진짜. 야 사람이 저 정도 크긴데 야 와 더럽게 크네. 사수가 역시 역시 외국인이야. 자 그러면은 전함의 끝부분에서 전함의 끝부분에서 엔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나 왜 이리 하얘?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이만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구독을 누르지 않으면 당신은 끔찍한 시간을 보내게 될 겁니다. 농담 크.